공동의 시청률 1위를 지키며 월화 드라마의 최강자로 불린 명품 사극 짝패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드라마를 빛낸 주인공들과 스태프들이 함께한 아쉬운 작별의 현장, 섹션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종방연이 열렸는데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고기만큼 종방연의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는 가운데 거리 한복판에 나타난 설마! 제가 한 입 얻어먹으러 왔거든요. 가 봅시다! 잘 어울리죠? 오랜만에 한복을 벗은 동료 한지혜 씨와 그의 남자 기동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역할인지 생각하는데 시끄럽네요. 한지혜 씨가 인터뷰에서 남자 기동이랑 천둥이랑 누구의 더 사랑을 더 받아주실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천둥이요. 천둥이! 결과적으로는 기동이한테 돌아갔어요. 그럼요. 지가 날아왔자. 그렇죠. 전사랑하니까. 오랜만에 모인 아역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시청률 상승의 1등 공신이었죠. 아역들의 열연이 단연 돋보였던 짝패였는데요. 담갔다 가져왔다.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네, 마지막에 네. 그 옷을 바꿔줬다 그러는데 왜 바꿔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동이 때문에 또 죽었잖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아, 미안하다.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봐요, 이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한 입만 주세요. 열심히 쌈을 싸는 다리. 또 재민이에게 주는 줄 알았으나 결국 담당 PD에게 주네요. 못됐어. 이런 이미지라고 저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 우크라이나 분이시고 어머니가 영국인이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러세요? 아니요. 아 이때 정말 깜빡 속았습니다. 다리 씨 다시 받으라 믿죠. 뒤늦게 도착한 주인공 천정명 씨. 아쉬운 마음에 스텝과 사진 촬영 못하는데요. 부상한테 와가지고 너무 해갖고 대사를 좀 못해서 그랬지. 이상일 씨보다 나은가요? 그러면 아, 또 낫다 그러면 상윤이가 욕하겠지. 대학훈련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물리치료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반의 준비는 다 했어요. 컨디션도 먹고. 천둥과 기동의 뒤바뀐 운명은 결국 천둥이 죽음을 맞이하며 비극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려한 걸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짝패가 시즌2를 한다면 출연 의사가 있고. 감독님 보고 계시죠? 또 다른 주인공 짝패의 아버지 김진사.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친아들 천둥과 그와 뒤바뀐 채 자신의 아들로 살아온 귀동 사이에서 수많은 고뇌를 해야 했던 짝패의 아버지 최종환 씨.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방송용으로 좋은 맛 표현 아닌데 열나 좋습니다. 경영이는 정말 이쁨이 많았고 상윤이는 내가 똑똑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럼 선생님의 선택은? 둘 다 해야죠. 아, 둘 다? 아니면 쟤네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종방연이 무르익어갈 때쯤 아역 다리가 신나는 남행열차 노래로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야, 예쁜 얼굴만큼 노래도 정말 잘 부르죠. 뒤이어 성인 다리 소현준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역시 가수 출신답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분위기 메이커인가요? 창윤이 오빠가 굉장히 활발하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스태프들과 장난을 치느라 정신없는 모습인데요. 아니, 언내가 끝나. 스타일이 이런가요? 오늘 스타일이 이러세요? 행복해요. 재밌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역시 짝패 분위기 메이커 이상윤 씨네요. 이때 범상치 않은 복장으로 들어오는 이분은 누구? 누구신가요? 아, 정사관입니다, 정사관. 정사관! 바로 소도청 정사관이셨죠? 아,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아, 이제 노래방도 가야 되니까. 잠깐만, 맛보기를 보여준다면 어떡해?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예, 아예, 아예! 감초형 연기가 항상 화제가 됐었는데. 찰떡궁합 거지 패밀리로 짝패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셨던 두 분,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아주 섭섭하죠. 네. 제 아들이 도개비가 죽었잖아요. 백사했죠. 그리고 저도 죽어버렸잖아요, 이거. 아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의적으로 변신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아쉬워요. 딱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살았을 때. 작가가 되었다면은 네. 이 드라마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도개비 아버지하고 같이 도개비 2세를
대만 가능하나? 도겸이 2세를? 가능하나? 작은 년하고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탑라인을 봤을 때 가장 여복이 많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1편단심 외사랑 막순이, 혼례를 치렀던 대년이에, 쇄돌 무한사랑 큰년이까지 참 많죠. 이건 좀 야산데요. 담원을 보면서 또 아유 담원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쁜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이 플레이보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씨 드라마 짝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작품에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